아, 다 들어오셨죠? 블렌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로고 제작할 때이 블렌드를 이용해가지고 뭐 글자 같은 거뭐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블렌드로 많이 쓰이곤 하는데, 그러니까 블렌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예, 촘촘하게 하기도 하고 딱 붙여서 하기도 하는데,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줄 수 있는데 색깔을 그라데이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라데이션. 이렇게 타원에다가 그라데이션을 갖다가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그라데이션 박스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기본으로, 검정과 흰색으로 들어가는데, 요거 바꿔주려면은, 여기, 예, 그라디언트 슬라이더를 더블 클릭. 예,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컬러가 나와요. 컬러 값을 처음에는 K, 예, 그레이로 나올 거예요. 근데 컬러를 넣어주려면은 여기 옵션에서 여기 컬러가 있을 거예요. 여기 컬러, 이 컬러에서 풀다운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RGB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RGB 바꿔주셔야 돼요. 그레이로 나오면은,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클릭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반대편, 예, 흰색도 마찬가지로 그레이어, 그래서 컬러로 RGB로 바꿔주고 내가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컬러를 갖다가 두 가지 이상의, 예, 그라데이션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볼게요. Alt키 눌러서 복사해서 이렇게 좀 길게 만들어 주시고요. 네. 두 개. 그 다음에 얘를 살짝 기울여 줄게요. 살짝 기울여 주는데 선택하시고요. Rotate Tool을 꾹 누르게 되면은 Reflect Tool이라고 나와요. 예. 리플렉트는 반전시켜 주는 거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스케일을 꾹 누르게 되면은 쉐어 툴이라고 나와요. 예, 쉐어. 이 쉐어 툴로 조금 이렇게, 예, 기울여 줄 수가 있어요. 예, 기울여 주시고, 뭐안 기울여줘도 상관없긴 한데요. 두 개의 도형을 같이 선택하시고, 블렌드를 더블 클릭. 아까 우리가 스텝을 30으로 했는데, 얘를 100으로 입력해 볼게요. 예, 촘촘하게 할 거야. 촘촘하게 100으로, 그리고 오케이 해 주시고 첫 번째에 있는 도형을 클릭, 그리고 새로 만든 도형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촘촘하게 달라붙겠죠. 근데 100보다도 더 달라붙으면 좋을 것 같아. 왠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뭐 같아요? 그 파이프 같지 않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고무 호스? 예, 호스 같은 느낌도 나는데, 컨트롤 Z 하시고요. 100 이상 더 줄게요. 더 촘촘하게. 예, 얘를 블렌드 더블 클릭해서 500. 예, 500 입력해 볼게요. 근데 이 블렌드 수치를요, 크게 크게 하면 할수록 촘촘해지는 대신에 용량이 커지긴 해요. 이게 좀 버벅거릴 순 있어요. 오케이 해놓고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로 거의, 예, 촘촘하게 만들어 놨죠. 얘를 가지고 뭐 로고라든가 글자라든가 그런 거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한몇개 복사해 놓을게요. Alt 키를 눌러서 하나 복사해 놓고 또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한두개 정도만 복사해 놓을까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글자를 쓴다고 했을 때펜 툴로, 예, 펜 툴로,
예, 뭐 어떤 요런 모양이 있다고 쳐요. 예, 그러면 얘를 예, 얘하고 같이 선택해주고 오브젝트에서 블렌드에서 스피 예,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얘가 뭔가 좀 입체적인 느낌이 좀 만들어지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휘어지면서 나름대로 그래서 그냥 단색으로 하면은 이게 앞뒤가 구분이 안 돼서 색깔 표현이 입체적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두 가지 컬러를 넣어줬죠. 예, 뭐 붉은색과 노란색 이렇게 해서 효과를 줬는데 뭐 이런 느낌을 갖다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것도 해볼까요? 얘를 요거하고 그리고 오브젝트에서 블렌드에서 블렌드 스피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뭐 왠지 좀 일러스트도 예 2D 프로그램이지만 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예 입체 형태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